선생님을 위한 생태미술 62번째 산거울로 만들어요. 안녕하세요. 생태교육 전문기업 주식회사 니스의 대표 정재근입니다. 오늘은 이 옆에 보이는 이 풀 가지고 하는 자연미술놀이 할 텐데요. 이 풀은 산거울이라고 부르는 풀입니다. 산거웃이라고도 하는데 거웃은 고어로 수염을 뜻해요. 그래서 산에 있는 수염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어려서 이걸 각시풀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이걸 가지고 머리 닦이 놀이도 하고 인형도 만듭니다. 이걸로 만든 인형을 우리가 풀각시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이 산거울을 뜯어다가 자연미술 활동 한번 해볼게요. 우리 주변 건조한 숲이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는 풀입니다. 산거울을 채집하기 좋은 계절은 가을부터 봄입니다. 봄이 지나면 꽃대가 올라오고 연한 새잎이 나오거든요. 채집할 때는 밑동 바로 위를 가위로 잘라 엉키지 않게 정리하며 채집합니다. 말은 털어기 많이 떨어지니까 밖에서 충분히 털어내는 게 좋아요. 정말 길어서 수염 같죠? 건조한 곳을 좋아하는 산거울은 겨울에도 입 아래쪽 부분이 초록이에요. 입 가장자리가 조금 까슬까슬하지만 아주 거친 정도는 아닙니다. 채집해 모아놓은 산거울을 다른 산거울 잎으로 묶어 한 단으로 만들어 돌아왔습니다. 생태미술은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에 나만의 예술적 표현을 더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콜라보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나의 협업인 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물이 내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뚫어져라 바라봐야 하고 만지고 느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그 자연물이 가진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그 아름다움을 살려 작품을 만드는 거죠. 채집해온 산거울로 여러가지 작업을 하며 산거울의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오늘 만들 작품의 준비물은 채집해온 산거울과 어묵꽂이, 꽃철사, 니스 버드나무공, 그리고 작품을 세워둘 벌집블럭을 준비했습니다. 이 중 어묵꽂이와 꽃철사를 제외하곤 모두 대체 가능한 재료입니다. 오늘은 얇고 긴 산거울의 특징을 살린 간단한 조형물 만들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채집해온 산거울을 한 줌 쥐고 그 가운데에 긴 어묵꽂이를 넣습니다. 그렇게 뭉친 산거울과 어묵꽂이의 아래쪽 부분을 꽃철사로 돌려 꽉 묶어줍니다. 위쪽도 같은 모양으로 묶고 아래 위 묶은 부분을 올리고 내려 간격을 좁히면 마치 발행이로 하는 우산놀이처럼 가운데가 부풀어 오르겠죠? 이 모양을 살려 각자 자기만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만들기입니다. 위도 묶어주고 어묵꽂이 끝에 버드나무 공이나 클레이, 솔방울 등을 꽂아 마무리합니다. 묶은 아래쪽을 어묵꽂이보다 조금 더 아래로 빼고 끝을 맞춰 잘라준 뒤 다시 올릴 거예요. 주변에 삐죽 나온 산거울 잎도 다듬어줍니다. 그리고 모양도 더 잡으면 완성되겠죠. 자, 벌집블럭 구멍에 꽂고 이 작품을 전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작품이 되었죠.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라 산거울이 갖고 있던 그 모양이 작품으로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만들어진 작품을 보면 내가 의도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 거야 라고 내 의도가 결합되기도 하지만 산거울 자체가 갖고 있는 산거울의 모양이 작품이 되어서 더욱 멋집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자연과 내가 함께한 콜라보레이션 작품이 되는 거죠. 이것을 야외로 들고 나가 어묵꽂이를 흙에 꽂아 함께 전시해도 멋진 작품이 됩니다. 산거울을 채집해 아래와 위만 꽉 묶어주고 간격을 조정하기만 하면 만들어지는 산거울 작품 간단하죠? 여기에 꽂은 버드나무공은 자연이 잉태한 씨앗 또는 미래 생명을 상징하는 알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마음이어도 되죠. 또 다른 방법, 계란꾸러미를 연상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산거울을 끝에서 10cm 정도 떼고 묶어줍니다. 그 바로 위 산거울을 펼쳐 버드나무 공을 넣고 빵끈으로 그 위를 조입니다. 산거울 길이가 허락하는 만큼 같은 방법으로 버드나무 공을 넣어 반복합니다. 빵끈으로 묶는 자리가 조금만 틀어져도 내 의도가 표현되어 좌우로 방향을 바꿀 수 있겠죠. 정말 예술적인 계란꾸러미가 되었습니다. 산거울을 많이 묶어 굵게 만들어 세우고 가운데에 버드나무 공을 올려 새둥지처럼 표현해도 멋지네요. 모든 작품들이 산거울의 특징을 담고 있죠. 어떤 자연물을 이용하더라도 그 자연물의 특징을 찾아 작품에 담으면 다양한 생태미술 작품이 됩니다. 이런 자세가 자연물을 이용한 생태미술을 접하는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자연물로 아름다운 미술놀이 즐기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